2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학가 원룸촌은 끊임없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.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선 환경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보도에 서정윤 기자입니다. 지난 2월부터 대학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한 폭행 피해 여성. 대학가 원룸촌 귀갓길이 좁고 어두워 늘 걱정이었습니다. 밤에 저 안쪽 골목으로 가기 싫어서 낮에 가고 일 처리를 한다거나 어두운 것부터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으니까.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 소식에 이 일대 원룸 거주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심지어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학생도 있습니다. 집에 모르시는 분들이 녹화하셔서 말 거시고 문 못 닫게 잡으신 적도 있고. 주거 침입, 강도에다 살인사건 등 대학가 원룸촌 일대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관계 당국은 2021년부터 이 일대에 범죄 예방용 지능형 CCTV 15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. 수상한 사람이 보이는 즉시 자치단체와 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조처는 사실상 CCTV 설치가 전부. 경찰도 이곳을 안심 귀갓길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주일에 두 차례 저녁 6시부터 2시간만 순찰합니다. 심야 시간 귀갓길 여성을 노린 범죄에는 사실상 무방비입니다.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좀 치안에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긴 했었어요. CCTV 의존에서 벗어나 어두운 골목 환경 정비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서로 비상벨에 대한 설치가 작동 중이다. 이런 그 표식을 통해서 이 잠재적인 범죄자의 그 접근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향들이고. 여성 1인 가구 안전타운 조성 등 지자체가 내놓는 대책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합니다.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.